소액의 채무에 발목이 잡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빚을 면제해주는 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. 조상우 기자입니다. 50대인 이 남성은 17년째 갚지 못했던 카드사 등 5곳에 진 빚 560만 원을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.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. 그러니까 원금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사인 이자를 생각해 보니 뭐 꽤 많은 뭐 4, 5천씩 막 이렇게.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 10년 이상 연체된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최대 90%까지 감면해주는 것입니다. 캠코가 해당 대출 채권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입니다. 물론 상환 능력이 정말 없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금융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된 기준으로 그 신청자의 경제적 상환 능력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. 캠코는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보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현장 복지 공무원들을 홍보 도우미로 위촉했습니다. 충북에 대상자가 1만 3천 명가량 될 걸로 추산되는데 아직 3천 명만 신청했고 1만 명 정도가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.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으니까요. 저희가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기 지원을 신청한 도내 장기 소액 연체자 중 3분의 1가량은 심사를 통해 빚을 면제 또는 감면받았습니다. CJ 뉴스 조상우입니다.